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쁘룬에 달려왔습니다. 정말 예쁜 꽃들이 엄청 많아요. 눈을 어디로 둬야 할지, 무엇을 먼저 봐야 될지. 아, 정말 이렇게 온간초 굉장히 예쁘죠? 천상처럼도 불려지는 요 꽃, 정말 매력 덩어리입니다. 아, 요거는 뭘까요? 칼립 아르메니아일까요? 너도 부초인 것 같기도 하고 꽃이 아 요거는 꽃잔디 정말 꽃잔디가 지금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개나리 자스민인 것 같고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쁜 아이들 우리 고님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아 목마가레시죠? 정말 예쁘네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눈 맞춤해 보세요. 아, 정말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꼭 맨드라미처럼 생겼는데 정말 예쁘죠? 아, 정말 예쁘다. 요거 노란색. 아, 꽃이 정말 예쁘죠? 아, 색감도 노란색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습근 가자니아.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포트가. 와, 꽃이 진짜 많다.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와, 요 습근 가자니아.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요것도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요거. 아, 꽃 진짜 많이 폈다. 이렇게 많이 핀 아이도 있고, 아직 이렇게 꽃이 많이 피진 않았지만, 꽃대가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습근 가자니아 월동 아주 잘 되고요.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아, 요렇게 하얀색 꽃도 있네요. 아, 꽃이 진짜 예쁘다. 하얀색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색 요것도 저는 노란색만 봤는데 요 하얀색 요것도 습근 가자니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포트에 12,000원.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왠지 노란색보다 키가 이렇게 꽃대가 좀더긴것 같은 느낌이 나죠? 키가 더큰것 같아요. 와,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아, 요 입장을 보니까 어머 갑자기 얘가 이파리가 왜 이러지 했더니 이렇게 입장 뒤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하얗게. 앞에는 초록색인데 뒷면에는 이렇게 하얘요. 지금 이렇게 보고서 뭐지? 뭐가 묻었나? 이거 제가 이렇게 뒤를 봤더니 뒤에 입장이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하얗게 생겼네요. 요거는 습근 가자니아.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많이. 요거는 겹 캄파눌라입니다. 겹 초롱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꽃이 캄파눌라 꽃 굉장히 예쁘잖아요. 요 아이는 겹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아직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꽃을 보여주겠죠? 겹 캄파눌라. 월동 아주 잘 되고요. 요 포트. 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꽃이 피면 겹 캄파눌라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죠? 캄파눌라 진짜 꽃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월동 아주 잘 되고요. 겹 캄파눌라 24,000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붉은 바위치.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이렇게. 잔잔하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붉은 바위치.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진짜 예쁘다. 붉은 바위치. 요거는 지금 다할리아예요. 다할리아. 우와, 진짜 꽃송이 보세요. 진짜 꽃송이가 장난 아니게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처럼 제 얼굴이 좀 작거든요. 정말 꽃보다 꽃이 엄청 얼굴이 커서 제 얼굴만한 것 같아요. 요렇게 노란색. 아, 진짜 너무 화사하죠. 요렇게 집안에 하나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확살것 같아요. 요렇게 노란색도 있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 아, 진짜 예쁘죠? 예쁜 빨간색. 요게 다할리아입니다. 요거는
얼등은 안 되고요. 요거가 한 포트에 요렇게 커요. 요렇게 요렇게 큰데 요거는 7,000원입니다. 요거는 얼등은 안 되지만 요 아이 구근을 캐어서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심으면 또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답니다. 요 다알리아 요것도 한 포트에 이렇게 두 칼레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아 요거는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 요거는 월동 안 되는 아이예요.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요거 한 포트에 요거는 3,000원이에요. 노벨리아. 아 진짜 예쁘다. 꽃 모양 한번 보실래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달맞이 꽃 같은 느낌.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벨리아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고 월동은 안 돼요. 물살이라고 합니다. 물살이 정말 이름은 그런데 꽃이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물살이라고 하는데 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번식이 잘 될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이게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포트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10,000원이고요. 꽃 한번 다시 볼까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정말 꽃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물살이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물살이 이 아이도 넝쿨 식물일 것 같아요. 그죠? 얘도 지피 식물일까요? 이거 지금 사장님 바빠서 제가 일일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지금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물살이 월동 아주 잘 되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메리스예요. 이메리스 하면 하얀색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하얀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보세요. 이렇게 분홍색이래요. 지금 여기 꽃은 아직 안 폈어요. 하얀색은 꽃이 다 펴 있는데 이 분홍색의 이메리스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는 한 5월달, 4월 말이나 5월달에 꽃을 보지 않을까요? 요거는 분홍색 이메리스입니다. 하얀색만 진짜 많이 봤는데 요 분홍색으로 피는 이메리스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말 저도 요 아이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요. 분홍색 이메리스 요거는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가격은 포트가 요만하거든요. 요거는 가격은 4,000원입니다. 분홍색 이메리스 가격은 4,000원, 월동 가능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화초일까요? 꽃이 진짜 예쁘네요. 요거는 설란하면 설란 아시죠? 설란 예쁘잖아요. 그죠? 그거는 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번식도 진짜 잘 되고. 근데 요것도 설란이래요. 요거는 그냥 설란이 아니라 겹설란이면서 요 아이 이름은 루비 설란이라고 합니다. 꽃 진짜 예쁘죠? 와, 루비 설란. 꽃이 지금 요렇게 맺혀 있을 때는 꽃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숨어 있어요. 요렇게 숨어 있죠? 요렇게. 진짜 귀여워. 요렇죠? 조금 더 올라오면 요렇게 생겼죠? 미쳐. 너무 예쁘다. 완전히 폈을 땐 요렇게. 누비 설란. 요거는 겹이에요. 요거 한 포트에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네요. 요건 7,000원입니다. 요거는 원종 설란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루비 설란 겹이고요. 요 아이는 그냥 혹겹인데 원종 설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포트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7,000원입니다. 요거는 원종 설란. 가격은 7,000원.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네요. 정말 그냥 겹 루비 설란도 이쁘지만 요거 그냥 이 설란도 굉장히 예쁘네요. 지금 요거는 야생 베들레헴입니다. 진짜 예쁘다. 저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 노란 애 걔는 키가
어떤 어마무시하게 크고 진짜 클수록 안 이쁜데 얘는 정말 예쁘다. 꽃이 야생 베들레헴이래요. 이건 월등히 아주 잘 되고 요 포트 요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아우 진짜 예쁘다. 이렇게 키가 크기도 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아이도 있어요. 요 베들레헴 너무 예쁘다. 아 향기도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예쁘다, 그죠? 별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 야생 베들레헴 가격은 6,000원입니다. 포트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지금 성주풀이라고 합니다. 성주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은 이렇고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주풀 요거는 버닝 하트라고 해서 꽃이 피면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큰 포트예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 포트에 요거는 성주풀 빨간색 28,000원입니다. 요 포트가 28,000원.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 성주풀 버닝 하트 28,000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흰색이에요. 아까는 빨간색이었잖아요. 요렇게 꽃이 요렇게 핍니다. 요 아이는 좀 빨리 나왔죠? 빨리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성주풀 버닝 하트 꽃이 아까 빨간색 사진으로 보셨죠? 이렇게 사진으로 보셨죠? 똑같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폈습니다. 이거는 가격 똑같이 2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벨뱀무라고 합니다. 뱀무. 요렇게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예요. 벨뱀무. 요거는 한 포트에 2만원. 요것도 포트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아이인데 요것도 한 포트에 2만원 되겠습니다. 벨뱀무. 아 진짜 이렇게 예쁜 꽃이 뭘까요? 요 꽃은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죠? 꽃이 아주 연한 핑크색이에요. 연한 핑크색이고 진짜 아주 야리야리하게 생겼는데 요런 나무들은 굉장히 아주 짱짱하답니다. 요 나무가 여기 줄기를 만져보면 아주 굉장히 짱짱하게 생겼어요. 꽃줄기만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겼는데 근데 요 아이 이름은 백산풍로초라고 합니다. 백산풍로초. 요 아이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 이렇게 꽃이 지금 꽃대가 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죠? 꽃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지금 줘볼게요. 이렇게 한 포트 이렇게 크거든요. 요 아이가 이렇게 한 포트에 10,000원이고 아주 월등히 잘 된다고 합니다. 풍로초 백산 풍로초 10,000원입니다. 아기 지선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아기 지선이 이렇게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네요. 요 아이가 지금 지난번에 조그만 아이 보여드렸는데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포트가 엄청 크죠? 이게 지금 10,000원입니다. 지금 애기 지손이가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거 월동 아주 잘 되는 거 아시죠? 애기 지손이 이것도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정말 얘도 겹이네요. 겹뱀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이름 볼까요? 카멜레온 겹 뱀무입니다. 꽃이 진짜 이렇게 처음에 필 때 이렇게 노랗게 폈다가 여기 처음 필 때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오묘한 색깔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카멜레온인가 봐요. 요 아이가 이렇게 포트가 요것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포트입니다. 아이고 무거워. 요것도 한 포트에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네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에요. 요거 카멜레온 겹 뱀무도 월동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포트 18,000원 월동 잘 됩니다. 여기는 라일락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이래요. 미스 차도 아니고 미스 박도 아니고 미스리도 아니고 얘는 미스 김 라일락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라일락 향기 좋은 거 아시죠? 미스김 라일락 월동은 당연히 잘 되고요. 요 한 포트, 요거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미스김 라일락 보실래요? 이름이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진짜 예쁘죠? 지금 이렇게 꽃이 이제 피려고 요 아이는 지금 꽃멍울이가 되었고 조금 빨리 핀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라일락 꽃 진짜 예쁘죠? 향기는 당연히 라일락 향기 굉장히 좋죠? 이거 미스김 라일락 샤스타 데이지라고 합니다. 요거 꽃 피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요런 모습. 요런 모습이에요. 요게 샤스타 데이지 겹이에요. 요건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지금 요 포트가 요런 포트예요. 요렇게 큰 포트인데 요게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샤스타 데이지 월동 잘 되고요. 겹 샤스타 데이지. 네, 요거는 10,000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추명국. 추명국인데요. 아직 꽃은 안 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무가 요런 나무예요. 요렇게 포트가 이만해요. 이것도 월동 잘 된대요. 추명국. 꽃 한번 볼까요? 꽃이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렇게. 정말 예쁘죠? 저도 추명국 꽃을 보고 영상에서 봤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진짜 추명국 저도 하나 이렇게 키우고 싶었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요 아이가 추명국이래요. 요 아이가 지금 포트가 굉장히 크죠? 월동도 아주 잘 되고요. 요 한 포트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추명국이었습니다. 요거는 철포 백합이라고 합니다. 철포 백합. 여기 가운데 이렇게 꽃 난 같기도 하고 요 포트에 있는 요 아이가 굉장히 단정하고 왠지 정말 요 자체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나중에 꽃이 피겠죠? 철포 백합.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포트가 이만합니다. 여긴 대부분 다 포트가 다 이만하네요. 이렇게 커요. 월동이 아주 잘 되고 요거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요거는 철포 백합. 이렇게 철포 백합이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요거는 안개꽃이래요. 겹 안개꽃. 보세요. 안개꽃. 그냥 일반 안개꽃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얘는 송이가 그래도 꽃송이가 그래도 꽤 크네요. 요만해요. 요 포트가 요거는 그래서 겹 안개꽃이에요. 겹 안개꽃인데 안개꽃 요것도 월동이 잘 되고요. 요 한 포트가 10,000원입니다. 꽃이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꽃을 엄청 많이 물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개꽃. 겹 안개꽃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그죠? 겹 안개꽃. 이것도 월동 잘 되고요. 한 포트 10,000원입니다. 이것도 안개꽃입니다. 이것도 안개꽃입니다. 요거는 알프스 안개꽃이라고 하는데요. 페랭이과에 속해 있나봐요. 페랭이 안개꽃. 알프스 안개꽃이라고 합니다. 요게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요거는, 요거 포트도 꽤 큰데, 요 포트 한 포트에 요거는 7,000원입니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을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햇빛이 엄청 많이 비쳐서, 진짜 예쁘다. 꽃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지금 한참 꽃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주고 꽃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습니다.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알프스 안개꽃 7,000원입니다. 요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것도 아마 번식이 아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번식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들. 이렇게 속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정말 요게 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청매화. 청매화 등심 불꽃이라고 합니다. 꽃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꽃마다 다 예쁘다 그러죠? 진짜 꽃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청매화 등심 불꽃. 붓꽃. 불꽃이 아니라 청매화 등심 붓꽃. 붓꽃. 요 청매화 요 포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포트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 포트 4,000원입니다. 청매화 등심 붓꽃. 꽃이 진짜 너무 예쁘죠?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청매화 등심 붓꽃.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 꽃 좀 보세요. 꽃이 진짜 오묘하게 생겼네요. 꽃이. 요거는 습근 비올라라고 합니다. 습근 비올라. 꽃이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 아직 이렇게 꽃이 올라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요 아이는 꽃이 폈다가 많이 지었네요. 지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 포트가 지금 이만해요. 포트가 이만해요. 굉장히 크죠? 요 아이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요거 포트 한 포트에 요거는 12,000원입니다. 습근 비올라. 진짜 꽃 너무 예쁘죠? 요렇게 필 때는 진하게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질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 지나봐요. 그죠? 이렇게 처음 필 때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지금 햇빛이 반사돼서 제가 얘가 화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찐 보라로 피었다가 질 때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지고 있네요. 정말 요 꽃 색깔이 그냥 단순히 보라색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매력 있죠? 꽃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보라색. 정말 비올라 꽃이 예술입니다. 예술. 요거 한 포트에 12,000원 월동 잘 되고요. 요거는 유럽 금매화라고 합니다. 정말 어딘지 모르게 아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단조롭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꽃이 활짝 핀 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꽃몽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수줍어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요거는 유럽 금매화입니다. 네,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요건 지금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크죠? 요 포트가 굉장히 크죠? 요거는 유럽 금매화. 월동이 잘 되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다 이렇게 꽃들을 다 물고 있는. 요 아이 꽃 한번 보세요. 나팔꽃 같이 생겼죠? 나팔꽃처럼 생겼는데 꽃을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꽃이 진짜 예쁜데 요 아이 이름은 이렇게 유럽 맥꽃이에요. 요것도 아주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포트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제가 들 수가 없어요. 이만큼. 이렇게 큰 아이인데 요거는 한 포트에 3만원입니다. 진짜 꽃이 지금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창 꽃이 필 때인가 봐요. 요 아이는 꽃이 그래도 많이 피었죠. 요게 유럽 맥꽃. 월동 가능하고요.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하늘바람꽃이에요. 하늘바람꽃. 정말 예쁘죠, 꽃이. 보세요. 이렇게 청보라? 청보라라고 해야 될까요? 요것도 요 포트가 요만한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빛이 반사돼서. 요거 하늘바람꽃. 이것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가격이 5,000원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 송이 핀 아이도 있고 지금 요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세 송이가 피어져 있네요.
이제 계속 요 아이가 요 포트 안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참 번식 중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트로 요 포트에 꽉 차겠죠. 지금 아직 이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빨리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나와서 꽃이 피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많이 이렇게 이제 깨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요거는 요 포트는 그렇고요. 하늘 바람꽃이 이렇게 청보라도 있지만 요런 컬러도 있네요. 이렇게 어머 진짜 색깔 주실래요? 요런 색깔도 있네요. 정말 예쁘죠? 노란도 아니고 요거는 미색 상아색. 제가 알고 있는 컬러는 상아색. 정말 요 색깔 너무 예쁜데요. 청보라도 예쁘지만 요 하얀색은 아니고 아이보리보다 조금 진하다랄까요? 하늘 바람꽃 요거 월동 가능하고요. 요것도 가격이 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페랭이입니다. 페랭이. 그냥 페랭이가 아니고 향이 나는 페랭이입니다. 제가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요? 어떤 향이 나나? 정말 향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다 꽃들을 이렇게 물고 있죠? 포트 보셨죠? 이만해요. 큰 포트인데 요 한 포트에 요거 향 페랭이는 7,000원입니다. 요거 7,000원이고 월동. 지금까지 예쁜 많은 식물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식물들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이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소박한 다육마 소다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상 끝까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